안녕하세요. 노루입니다. 오늘도 새벽을 달려 깊은 산으로 들어가는 중입니다. 아, 역시 산 정말 공기 좋아요. 공기 좋고요. 여기는 진짜 일본 이깔나무요. 낙엽송들이 쫙 심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한번 이 산에는 뭐가 나올지 한번 돌아보고요. 그리고 작년에 봤던 산마늘이 있습니다. 자연산 명이나물. 이 산마늘이 그 당시에 꽃도 피고 했었는데 지금은 얼마만큼 또 번식이 됐고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와봤습니다. 자, 좀 이따 뵙겠습니다. 애기 벌나무들이 이렇게 어디선가 씨가 날아와서 자라고 들었네요. 여기가 다 애기 벌나무들이고요. 아주 예쁘게 자라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이 작은 것들은 물풀의 나무입니다. 물풀의 나무들도 이렇게 어린 모종들이 자라네요. 작은 잣나이 버섯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참나무가 죽고, 예, 저 왼쪽에도 잣나무 버섯들이 자라고 있네요. 가만 있어, 바닥에도 하나 있네요. 바닥에 자라는 잣나이 버섯은 크기가 좀 크네요. 진짜 어마무시한 괴해 나무입니다. 제 몸통보다도 더 두껍고요. 이건 도대체 얼마나 자랐을까요? 이 괴해 나무는 엄청나게 큽니다. 진짜 어마무시한데요, 괴해 나무가. 삶이 나오기 정말 좋은 분위기인데요. 여기가 밑에가 바위라서 이거 못 올라가요. 계속 미끄러져 가지고요. 네, 올라가다 실패했습니다. 여기가 다 바위네요. 밑에는 엄청 미끄러워서 그냥 포기합니다. 눈앞에 엄청난 박달나무가 이렇게 서 있네요. 와, 진짜 엄청납니다. 저 얼마를 살았는지 가늠이 안 가요. 박달나무도 크고 그 옆에 소나무도 엄청 굵은데 박달나무가 대박이네요, 진짜. 이게 지금 엄나무고요. 엄나무의 저 뿌리 보세요. 버티기 위해서. 자, 근데 중요한 게, 야, 이런 건 처음 보네요. 지금 옆에 이렇게 단풍나무들이 있어요. 근데 이 단풍나무들이 보시면은 뿌리들이 이렇게 옆으로 쫙쫙 뻗었어요. 그쵸? 옆으로 뻗었는데, 이거 보세요. 엄나무 뿌리를 뚫었어요, 지금. 세상에. 그냥 밑으로 간 것도 아니고 위로 간 것도 아니고 엄나무 뿌리를 갖다 뚫고 이렇게 나왔어요. 야, 저 이런 거 처음 보네요.
녀석도 상당히 강하네요. 이 그슬봉이 좀 보세요. 이렇게 외 따로 혼자서 이렇게 피어 있네요. 아, 요 작은 것들이, 아, 요 작은 것들이 참 예뻐요, 그렇죠? 아, 이곳에서는 이제 이렇게 단기들도 보이네요. 단기들도 보이고요. 많지는 않지만 서서히 이제 보이기 시작하네요. 야, 곰추보기 힘드네요. 사람들이 다닌 흔적들이 많고 이미 따가기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보세요, 곰추들 보이는 게 벌레들이 먼저 이 자식들이 맛있는 걸 아네, 그쵸? 이곳에 가래나무들은 이제서 이렇게 잎이 피기 시작하네요, 그쵸? 그리고 어린 젖꼴목들도 있고요. 아, 굉장한 나무입니다. 굉장히 커요. 과연 이곳에서 무엇이 보일까요? 화전민터 자리입니다. 화전민터 자리고, 여기 화전민들이 사셨어요, 예전에. 그러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곰취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곰취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아유, 여기 있네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곰치가 이렇게 자라고 있네요. 어우, 곰치도 제법 자랐어요. 많지는 않은데 제법 곰치들이 이렇게 자란 것들이 보이네요. 그쵸? 아, 연하다. 지금 아주 오랫동안 사용하던 프라이팬입니다. 그쵸?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게. 예전에 이렇게 무거운 거 사용했나요? 상당히 무거워요, 지금. 아, 이거 참. 이렇게 맑은 버섯이 자라고 있네요. 아, 새소리 너무 좋지 않습니까? 지금 산에서 만나기 힘든 녀석이죠. 갈수록 만나기 힘들어지는, 아, 토종 가시오가 핍니다. 어디서 이렇게 씨가 날라와서요, 어린 가시오가 피 3개가 이렇게 자라네요. 저는 저만치서 지금 이게 3인 줄 알았어요. 원래 높은 고산에 삼들은 입장이 작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순간. 아유, 여기 보세요. 한참 성장 중인 맑은 버섯이 보이네요. 덥습니다, 오늘도. 맑은 버섯이 자라고요. 누군가가 한번 따간 자리에서 이렇게 두 개가 또 나오네요. 자, 지금 힘들게 산마늘이 자라는 데 왔습니다. 이거 보세요. 산마늘의 세력이 좋아요, 그쵸? 좋고, 지금 이제 꽃을 피우려고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여기도 산마늘이 있고 밑에도 저 위쪽에도 산마늘이 있어요. 제가 한번 촬영해 볼게요. 자, 이런 데서 잘 숨어 자라요. 자, 보시겠어요? 요 밑에도 이렇게 산마늘이 있어요. 이렇게 산마늘들이 있고 여기도 이렇게 있어요. 어린 산마늘이고 지금 보면은 여기 씨에서 씨에서 올라온 어린 산마늘도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들어오고 이 산마늘들이 지금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저 위쪽에도 또 있습니다. 이쪽에도 있고 씨가 떨어져서 이렇게 어린 산마늘들이 자라고 있어요. 그렇죠? 어린 산마늘들이 곳곳에서 자랍니다. 자라고 있고요. 여기 하나 자라고 지금 보면은 산마늘들이 자라는 게 이렇게 보입니다. 자, 어디 보자. 지금 이 밑에서도 자라나는데요. 이 산마늘들 역시도 번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올해는 못해도 내년 정도면 번식이 충분히 가능한 그러한 산마늘들입니다. 자, 지금 산이 험합니다. 산이 험하고 경사가 많이 져서 근데 저 위쪽에 가면 또 있어요. 또 한번 와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산마늘의 자태 대단해요. 그쵸? 보시면은 예뻐요. 정말 이쁩니다. 이거 어제 모나물을 만들었어요. 모나물 만들고요. 곰치도 채취 조금 하고 그리고 아까 명이나물이요. 명이나물도 조금 했습니다. 맛만 볼 거 했어요. 맛만 볼 거 했고요. 이렇게 모나물에다가 돼지고기요. 맛있겠죠? 이거 입이 터질 것 같은데요? 곰추와 무나물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비벼서 먹으면요. 정말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개별꽃들과 현우색들이요. 이런 노란 피나물 그리고 이 하얀색의 파란꽃들. 야, 여기는 이제 시작하면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현우색까지 있고 여기 지금 곰취와 당귀를 채취하러 왔는데 아직도 멀었네요. 이제 벌나무도 올라오고 있고요. 야, 아직 멀었어요. 한참을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귀한 거를 봤습니다. 귀한 거를 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게 개 병풍치라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털이 있어요. 병풍치와 다르게는 이렇게 털이 있죠. 뽀송뽀송한 털이 있고요. 이 털이 있고 가시처럼 이렇게 털이 있고 그리고
지금 올라와요. 지금 올라오고 저희 집에 있는 개병풍치는 지금 소뚜껑만 한데 녀석들은 이제 올라오네요. 이 개병풍치 참 보기 어려운 녀석이죠? 이 아이들 참 찾기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개병풍치는 이렇게 이제 올라온 애들이 제 눈에 들어오네요. 정말 귀해요. 지금 또 다른 곳에서 개병풍치를 발견했습니다. 지금 올라오고요, 개병풍치들이요. 여기가 지금 개병풍치들이 잘 번식하는 그런 곳이네요. 이것도 이제 조만간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소뚜껑만하게 그렇게 자라날 애들입니다. 이 주변을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물이고 뭐고 일단은 얘들을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보시면요, 여기가 개병풍치들이 꽤 자라고 있어요. 여기도 있고, 이렇게들 개병풍치들이 자라는 게 이렇게 보이네요. 자, 어떻게 이렇게 잘, 숨어서 이곳에서 얘를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이 애기들 이제 올라오는 거 보세요. 그쵸? 애기들이 올라오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참 보기 어려운 녀석들을 이렇게 만나네요. 숨어서들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나무 아래에서도 이렇게. 대단합니다. 개병풍치가. 진짜 보기 힘든 녀석들이죠? 야, 이거 보세요. 이거 지금 이 보호종인 개병풍치를 갖다가 군락지를 갖다가 지금 몇 곳을 만나네요, 또. 이렇게. 이렇게든 지금 저 위까지 해서. 이거 지금들 올라오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귀한데. 이건 여기서 이렇게 만나네요. 정말 대단하네요. 그렇죠? 이 뿌리는 지금 이 정도는요, 알뿌리가 지금 한이 정도 돼서 길게 나갔을 겁니다. 그래서 그 뿌리에서도 또 올라와요. 뿌리가 마 같아요. 그래서 잘 부러지고, 귀한 겁니다. 정말 귀한 겁니다. 어도바람까지 이 많은 바람꽃 중에서 하나가 딱 있습니다. 참 귀하게 있고, 지금 보니까 저쪽에 또 하나 보이네요. 여기서도 지금 너도바람꽃은 워낙에 크기가 크고 차이가 나서 금방 육안으로도 금방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거 보세요. 이쁘죠? 여기는 땅두릅이 이제 나와요. 이거 보세요. 이제 올라올 정도로 이러니 뭐 나물들이 있겠어요. 그쵸? 나무는 아직 이르네요, 이쪽은. 자, 지금 보면요, 이렇게 조리대에서도 이제 꽃이 피려고 하네요. 이렇게 조리대가 꽃이 피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쌀같이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씩 쌀같이 들어있으면요, 그걸 갖다가 예전에는 밥도 지어 먹고 했어요. 근데 제가 이걸 갖다 해 먹어보니까 맛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볶아가지고 물도 한번 끓여 먹고 했는데 괜찮더라고요, 이게. 조리대에 지금 꽃이 피는 중입니다. 잘 화면을 초점 못 잡네요. 이제 산을 내려가는 중입니다. 산을 내려가는 중이고요. 산나물 산행을 왔다가 개병풍치를 보는 바람에 산나물 산행은 포기하고 개병풍치를 찾아 다녔습니다. 홀병풍이라고도 하고요. 환경부 야생보호식물로 지정돼 있어요. 그리고 멸종위기 식물이고요. 우리가 보호해야 될 그런 식물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의 손을 타고
또이개 병꽁치는요, 식용보다는요, 그 꽃이 이뻐서, 네, 야생화 꽃이 이뻐가지고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 꽃을 보기 위해서들 그렇게 키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라진 거고요. 그래도 오늘 저는요, 뭐 다른 건 못했어도요, 정말 귀한 산마늘하고 정말 귀한 개병꽁치 군락지를 찾았어요. 아, 그래도 수십 개의 개병꽁치가 자라는 것을 봤고, 어린 개체도 보고, 그리고 번식할 수 있는 성숙한 개체들도 보고 했습니다. 잘 보호가 됐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오늘 내려가야 될것 같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